안녕하세요. 소노하우스 가족 여러분. 자, 우리 갑상선이 급여에 포함이 되었죠. 그래서 우리 K-TIE라이드 2021편에 대해서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. 우리 갑상선 편에 들어가시면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간략하게 축약해서 K-TIE라이드 2021에 대한 설명 강의가 우리 프리 렉처란에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갈 거거든요. 선생님들 많이 들어가셔서 코리안 타이라이드가 뭘 기준으로 결절들을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도 공부하시면 갑상선 초음파에서 리딩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예, 바로 올라갈 거예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또 뵐게요.